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다면 남성의 비율이 3위 같은 경우 많았다고 합니다. 차에 대한 옵션, 뭐 결혼에 대한 옵션. 추가 옵션에. 아. 뭐 여러분들은 결혼 아직 못 해보셨죠? 결혼 아직 못 해보셨죠? 못 해봤죠. 아, 이제 결혼을 해봤으니까. 아, 결혼에 관해서. 아, 스드메라고 해서. 스드메? 예. 네.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그렇죠, 그렇죠. 오. 해봤어요? 해봤어요? 궁금해서 여쭤볼 수 있잖아요. 안 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그런 거에 전혀 욕심 없어요. 그냥 소박하게 그냥 우리 지인들 몇 분만 모시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하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고. 근데 이제 설계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컨설팅. 제일 많이 하는 멘트가 이거예요. 뭐예요? 평생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아. 평생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세뇌가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뭐 5천만 원짜리 생활. 교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드레스도 최고급. 이 드레스가 누가 만든 건데, 누가 디자인한 건데. 와. 결과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이제 혹하게 되는 부분들이 맞아. 많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좋습니다.